괜히 논변기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이거 알뜰이 나왔다. 그렇잖아. 알뜰이.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. 야.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. 똘망똘망하네요. 어쩌면 지금 이상호 씨가 쓰는 칫솔이. 어쩌면 우리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? 저는요. 네. 더러워서 손 못 댈 것 같으니까 그냥 누가 씻게 그냥 놔둘 것 같아. 그래, 2번이네, 2번.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? 그냥 속으로. 속으로만. 속으로 얘기한대요. 우리 이런 양은 어떨까요? 빠진 칫솔은 버리고 새걸 놓고 나서요. 새걸 놓고 나서요. 왜냐면요, 제가요 화장실에 가서요 손 씻다가요 아빠 면도기를 빠뜨렸는데 어. 아빠가 귀신같이 알아냈어요. 아 그래요? 얘기 안 해도 들켰어요? 어떡해? 너 왜 그러니? 야 진짜 웃기네. 정의권. 아, 저 5번. 5번! 5번. 그냥 원래 잘 됩니다? 예, 솔직히 변긴 물이 그래도 더럽진 않더라고요. 근데 물이 깨끗해서 그래도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 그냥 모르면 잘 쓸 것 같아요. 본인 칫솔 같으면 어떻게 해요? 변긴 물에 빠져서? 버려야죠, 당연히. 버려야죠, 당연히. 본인 칫솔은 버리고 아빠 칫솔은 그대로 꽂아 두고. 그렇지, 모르니까. 그러니까 아빠는 모르니까. 아빠는 모르니까. 원래 아는 찝찝하죠. 자, 영재아 씨 뭐 네. 생각하십니까? 4번 아니면 5번인데 네. 하여간 자기가 만졌다는 거 걸리면 혼나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양심이 있으면 씻어서 다시 넣어놓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자 은일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? 그래도 아들인데 자, 실수로 아빠의 칫솔을 변기에 빠뜨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자, 아빠의 칫솔이 변기에 빠졌어요? 근데 본인이 빠뜨렸어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나는! 그래도 아들이니까 양심이 있으면 씻어서 다시 넣어놓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. 나는! 변기에 그대로 두고 오른 척 한다. 변기에 그대로 두고 오른 척 한다. 내려버릴 것 같아요, 병기를. 아, 아니, 그럼 그냥 변기에 두고 모른 척하면 아빠가 그걸 봤어. 변기, 이거 아빠 칫솔 누가 빠뜨렸어? 그러면 빨리 나가줘, 친구들 집에서. 잡으러. 너 지금 나갈 거야, 그것 때문에? 하하하! 신나게 웃는 퀴즈. 네, 가족 스피드 퀴즈! 자 갑니다. 화이팅! 시작! 불 끌 때 확 뿌리는 거. 소화기! 그렇지! 좋아 좋아! 착한 사람의 땡땡은 이거야. 착한 사람의 아니 적을 다른 말로 적군. 아니 이거 뭐라고? 통과. 통과. 아 그렇지. 아깝다. 아깝다. 야 이게 통조림으로도 나오는 건데 그 국수도 말아서 먹는 거야. 국수도 말아서 같이 그치? 먹는 거. 소라비 씨는 그렇게 빼서 이렇게 저기 모르겠어. 골뱅이. 골뱅이. 어렵네. 좋은 분에나 부담스러운 음식이죠.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. 미끌미끌한 거 비누지. 아니 물고기. 미꾸라지지. 예예예. 예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아침 인사. 좋은 아침. 그다음 비에 뭐라 그래? 사랑해. 그렇지. 아주 좋은 얘기죠. 여자가 제일 높은 음 하는 거. 어, 미스 코리아. 아니, 높은 음. 알토, 그 다음에 뭐였더라? 아, 소프라노. 예, 예.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쉬는데. 뭐. 휴게소. 그렇죠. 좋습니다. 자기 자리 아닌데. 먼저 이렇게 세치기. 좋아. 여섯 개 맞췄습니다. 여섯 개. 자, 영원조. 화이팅. 화이팅. 산수 문제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죠. 아, 저 또 야 염소춤. 염소춤 한번 해보자. 염소춤.
가겠습니다. 네? 시작. 운이라 지구 말고 태양. 태양 말고 저 멀